예영아, 예영아, 엄마 말 잘 들어봐. 너 주황이 알지? 주황이 그 여자랑 헤어진대. 너한테 곧 돌아올 거야. 엄마 말 믿어. 너 곧 만나러 올 거야. 우유 두 개 꺼내놨거든? 상하니까 옆집 줘. 내 걱정 말고 잘 쉬다 와. 가서 전화할게. 그래. 누구세요? 접니다, 어머님. 안녕하셨어요? 아령 집에 없어요? 전화기를 또 꺼놨어요. 글쎄, 두고 나갔나? 방송사 간 거예요? 아니. 누구 사람 만난대요? 아닐 거야. 여보세요? 성미예요, 어머니. 아리형 출발했어요? 몇 시 비행기래요? 한시 몇 분 비행기래나? 어머니, 쓸쓸하시죠? 아, 그렇지 뭐. 저기 반찬 필요한 거 있으면 가지러 와. 네, 그럴게요. 들어가세요. 아리영 공항 갔어요? 어디 간다고 한 거예요? 자세한 건 묻지 마. 문 잠그세요. 걔 파리 갔어. 파리? 언제? 오늘. 거기 친한 친구 있거든. 아니 왜 갔어? 저쪽 끝내려고. 결심 확고하구나. 그럼. 걘 한번 마음먹으면 틀림없이 밀고 나가. 언제 온대? 모르지. 한 달 아니면 몇 달 걸릴 수도 있고. 아이고, 언니 쓸쓸해서 어떡해. 당민 가슴 나만이 채워.
미쳤단 말이에요. 죄송합니다. 사정이 생겨서 비행기 못 타거든요. 짐 좀 내려주세요. 주황 씨. 가만히 있어요. 손님 저쪽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? 사람이 왜 그래요? 날 그렇게 못 믿어요? 주황 씨 잘못이 아니에요.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래요. 스트레스성 회복된다고 했잖아요. 회복된 거 아니잖아요. 설사 회복된다고 해도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난 싫어요. 힘든 거 싫어. 그만큼 힘들게 살았는데 또 맘 졸이면서 죄책감에 살고 싶지 않아요.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모른 채 해요. 난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우리 엄마예요. 죄책감 느끼고 미안해하는 거 난 딱 질색이에요. 무슨 말인지 알아요. 말 안 해도 알아. 차라리 내가 힘든 게 나아요. 설사 저쪽 회복된다 그래도 나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. 언제 또 잘못될까봐 노심초사. 주황 씨 죄책감에 괴로워할 거고 나 그런 거 못 봐요. 차라리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요. 나 아무하고도 결혼 안 할 테니까 마음이 통하는 친구. 나 파리 갈 테니까 그동안 주황 씨 저쪽 최선 다해서 일단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문제 생각해요.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요. 오늘 또 다른 면 알아보니까 저절로 이상 일으키면 대책 없고 평생 약 먹어야 되지만 스트레스성은 분명히 회복된대요. 시련 겪고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어. 아무리 강해지건 어쩌건 난 이미 손들었어요. 이게 아니구나.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. 포기하자 마음 먹었어요. 나 다신 옛날로 안 돌아가요. 그럼 난 어떡하고. 꼭 아리 형이 해야 되는데 그럼 난 어떡하고. 내가 다 잘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만들 테니까 더 이상 엉뚱한 상상 마요. 가방 당분간 내가 갖고 있을게요. 가방 키는 나한테 없으니까. 예, 이주황입니다. 예, 지금 밖이에요. 예, 알아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. 예. 저녁에 다시 얘기해요. 언니, 얘기 들었어. 아리 형 헤어지기로 마음 먹었다며? 언니. 고마워. 정말 고마워. 예영이 좀 어때? 가증을 떨어. 지금 면회하고 오는데 완전 실성이지. 너도 못 알아봐? 봐도 표정이 없어. 무슨 가을 타령 노래만 한 거.
아령은 지금 파리로 떠났댄다. 정말이야, 언니? 예영이 하소연하러 온 거 아니고 우리 그... 저기 의논했는데 우리 도곡동에 쉬운 5평짜리 아파트 있거든. 그거 아령 앞으로 해주려고 땅이랑. 필요 없어. 아니, 뭐든 우리 다 해주고 싶어.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. 됐어. 그런 얘기 그만해. 아령이 못 보는 것도 아니고. 아령은 이 기자랑 완전히 끝내고 간 거야? 여보세요? 엄마, 나. 어, 어디야? 나 못 갔어. 어, 왜? 혹시 이 기자가 너 찾았어? 엄마가 얘기한 거야? 아니, 전화 꺼놨다고 어디 갔냐고 왔어. 아니, 난 적당히 대답 피했는데 성미가 전화했어. 몇 시 비행기냐고. 아, 저쪽 가서 조그맣게 1시 몇 분일 거라고 했는데 이 기자가 알아챈 모양이다. 알았어. 그래서 어디야? 같이 있어? 아니, 좀 이따 성미 좀 만나고 들어갈게. 못 갔대? 공항서 이 기자한테 붙들렸나 보다. 얼마나 좋아하면. 왜 봐? 사실이지. 언니, 아령 오면 한가할 때 나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래. 마린이 일로 의논 좀 할 게 있어. 그럼 이제 그 수밖에 없다. 너 도와준 장본인 난 거 밝혀. 그럼 네 말 믿을 거 아니야. 완전히 정도 떨어지고. 넌 어떡하고. 난 회사 그만두면 돼. 미쳤니? 아니, 신화일보 종이 선배가 경력직 기자 뽑는다고 자꾸만 오래. 그렇게 해. 너 정말 괜찮겠어? 내가 나쁠 게 뭐 있어, 회사만 그만두면. 저쪽에 시험 보고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잖아. 거기 편집국장님이 나 잘 봤다고 오래는 거야. 난 형식적으로 서류 심사만 받으면 되고. 그 얘기나 해야 주황 씨 믿을 거야. 그래, 그렇게 하고 네가 마음 접어.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살지. 다른 사람도 아니고. 은혜형 그렇게 됐는데 너 힘들어서 못 버텨. 그럼 바로 얘기해도 돼? 일단 저쪽 종이 선배하고 구체적인 의논부터 해. 실수 없게. 알았어. 나 벌레 보듯 하겠지? 마린이 뭐? 드라마 작가 되고 싶대. 아령한테 습작 좀 배우게 해달라고. 됐어. 아는 사이인지 모르고. 안 돼, 그러면. 왜? 우리 얘기 흘러서 예영이 귀에 들어가면 어떡하라고. 아령도 내색 안 하고 지가 어떻게 알아. 말 안 하는데. 어쨌든 그러지 마, 너. 우리 딸 일을 네가 왜 그러니?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. 너 정말 내 친구 맞아? 친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. 전현, 내가 잘못되기를 바래. 마준이 아니면 그냥 아리 형 잘한다 잘한다 부추겼을 거야.